세계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라고요. 일시적인 현상? 그 날씨를 중계하지 말고 좀 예보를 하라고, 예보를. 예보는 과학이야. 저도 진심이 아니면 뭘 허투루 시작하는 편이 아니어서요.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더운 공기를 만나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났다. 이 연못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을 것 같으냐? 강령전에서 몰골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소. 아방화밖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만 한다.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사옵니다.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. 이제 곧 깨어납니다. 이 나라 모든 곳에 역병이 퍼질 것이다. 막아야 한다. 나의 화는 풀렸는데 너의 화는 어때? 너 우리 집 와서 내 주스 좀 해라. 싫어. 여보세요. 아, 왜 이렇게 늦게 얼어? 뭐지? 내가 도와줄게. 주세요. 까지 이렇게 안 헤어지고 살려면 그게 은수 마음이라면 우린 평생 친구 해야 돼.